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피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TV 햄다이크 혜민입니다. 제 옆에는 월드스타죠. 정지훈 기자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폴의 월드스타.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이거. 네, 정지훈 기자고요. 네. 저 혜민 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피해 경기가 이제 잠깐 뭐 휴식기라고 하기 너무 짧았지만 어쨌든 네. 없어서 못 뵀는데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 어떤 경기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는 9월 27일 펼쳐지는 토트넘과 뉴캐슬, 우리 손흥민인 우리 손 요새 월드클래스, 아 대단하죠. 어쨌든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요, 지금 최근 5경기 중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4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어쨌든 뉴캐슬 상대로 지금 강한 거잖아요. 수비를 라인을 내리는 팀에는 좀 토트넘이 약해요. 그런데 좀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역습을 시도하고 빠른 뭐 측면 오버래핑을 시도한다던가 그러면 토트넘이 좀 그 공간을 많이 네. 파고드는 경향이 좀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4-4의 포메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네. 풋백 위주로 이 양측 풀백이 많이 올라오는 네. 사우샘프턴도 보면 전반에는 내렸을 때는 토트넘이 공략을 못하다가 사우샘프턴이 한 골 먼저 넣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네. 계속 올라오더라니까 쭉 올라오면 내 토트넘이 그 공간을 좀 거의 털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동안의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좀 강했던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변수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토트넘의 빡빡한 경기 일정인데요. 2-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토트넘인데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22일 동안 9경기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 일정을 생각하면 좀 우울해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정이고 뭐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가 야망이 있는 구단이고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정 누가 짠 거야? 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그만큼 뭐 불만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세련되게 좀 표현을 했지만 상당히 뭐 힘든 일정이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얘기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는데요. 사우샘프턴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려 4골. 그렇죠. 포트 트랙을 달성하면서 피해 첫 헤드트릭과 아시아인 최초 한 경기 최다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4개 골이 다 케인의 발끝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케인도 에릭센도 없죠. 알리도 부진하죠. 알리도 지금 무리뉴 감독이랑 좀 눈밖에 나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손흥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영국 그런 기록들 찾아보니까 토트넘의 손흥민이 입단하면 이제 케인과 계속 호흡을 맞췄잖아요. 5년 동안 무려 24골을 합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 동안 EPL에서 가장 많은 어쨌든 공격 듀오가 합작한 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엄청난 활약 또는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고 네. 영국 BBC에서는 야 텔레파시아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정도로 엄청난 네. 반응이 왔었고 그리고 두 선수가 상당히 또 경기 뒤에 또 말들이 많았는데 뭐 나도 내가 도움을 하긴 했지만 손흥민이 잘 넣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또 손흥민 선수는 뭐 내가 내 골을 기록했지만 KNF가 좋았다. 훈훈하네요. 엄청 훈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진짜 요새 좀 잘 되는 다 이유가 있구나.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두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서로 이제 믿는 것 같아요. 이 손흥민이 이제 월드클래스 네. 윙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호흡이 잘 맞아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토트넘이 대박 영입을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레겔론과 함께 이번 이적 시장의 핫 이슈죠. 7년 만에 토트넘에 복귀한 베일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뉴캐슬전 출장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베일은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주 정도가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왔고 부상보다는 그동안의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 일단 좀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큰 부상은 아니지만 3주 정도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뉴캐슬전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레길론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길론 자리에 사실 데이비스 선수가 있는데 풀백 자리는 사실 체력 소모가 엄청 나거든요. 맞아요.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레길론수가 조금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레길론수가 만약에 나오면 이 선수가 상당히 공수가 다 능한 선수예요. 네. 아기자기하게 패스로 풀어가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어떤 호흡을 보일 수 있을지 6회술전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21 시즌에 기자님이 9경기 중에서 4경기 적중을 하셨고요. 적중률 44%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상당히 불길하네요. 44. 4경기에 44% 온가 이게 좀. 어쨌든 현재 분위기라든가 기세, 그 손흥민과 케인의 그런 호흡을 봤을 때는 토트넘 승리 예상이 됩니다. 특히 만약에 레길론이 큰 문제 없이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왼쪽 측면에 보통 쓸 거란 말이죠. 그럼 손흥민과의 호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상당히 공격이 능한 선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이 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지원 사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그럼 손흥민이 좀 더 중앙 지향 쪽으로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뉴캐슬도 강했잖아요. 네. 토트넘이. 저는 한 3-1 승리를 예측하며 아, 3-1이요? 손흥민 두골을 좀 기대하며 완승을 한번 예측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 예측 굉장히 좋은데 적중률 44% 꼭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바라겠습니다. Oh, and I'm working home. 오늘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네, 진행을 그러게요. 했는데요.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혼 없이 하실 거예요? 어쨌든 네,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